언젠가는 만날 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. 어떤 분인지 네. 말씀해 주실 수 그러니까 그런 있을까요? 게 뭐가 있더라고.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. 사실 제가 사랑하고 어머.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. 암으로 저번 달 10월 23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어머, 어떡해. 그걸 참고 어떻게? 사실 이거는 사실 오빠 시대에 제가 원래 처음에 안 하려고 했었어요. 예전에 오디션 해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또 아니까. 근데 이제 시작을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했고. 이 결승전이 오기 이틀 전에 예약 문자가 왔는데 여자친구가 그 예약 문자들을 보냈더라고요. 나는 형이야 이 곡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가 결승전에서 언젠가는 이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.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나는 그냥 이 노래를 할 운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니까 내가 이 가사를 정말 내 진심으로 다해서 부르면은 그 가사말이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. 여자친구가 이제 저희 오빠역 7번 출구 팀이 연습할 때 제 연습실에도 같이 찾아왔었거든요. 내 진우랑 저랑 또 여자친구랑 셋이 다 동갑이기도 하고 진우라는 친구를 그때 처음 보고 굉장히 또 여자친구한테 친밀감을 느꼈었나 봐요. 성현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할 때이 진우라는 사람이라면은 내게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힘이 돼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진우에게 그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편지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보내지 못했었어요.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미안한데 성현이 좀잘 부탁한다고 혹시나 자기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 여자친구가 떠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진우였어요. 그때가 팀 연습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.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울어주는 걸 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구나. 저는 이 오디션에서 이제 더 이상 뭘 얻지 않아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그 친구들을 얻은 것 그걸로 하나로 만족합니다. 나중에 혹시나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할 때, 여러분들이 그때 갔을 때그 노래가 나한테 참 위로가 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노래를 불렀고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